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교재 385페이지를 펴시죠.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란 게 뭐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의 편익을 위한 거죠. 만약에 사람을 위한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86페이지 오시면 편익을 받는 땅을 우리가 유역지라고 하는데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데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지역권도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고요.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면 되고요. 존속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서는 영구 무한의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인 거죠. 자, 지역권의 특질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자, 그 토지에 대해서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비한정성이라고 하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똑같은 토지에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비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죠. 또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그 토지를 함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387페이지 오시면 부정성이 나오죠. 자, 유역지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역지상의 권리가 예를 들어 소유권인데 그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유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분성이죠.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다수 당사자의 경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취득이나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면 소멸이나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388페이지 오시면 지역권의 취득이죠.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고 20년이 지나야 취득 시효하는데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계속되고 표현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따라서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 오시면 지역권 효력,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총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390페이지 오시면 승역지 소유자 의무죠. 자, 원칙적으로 인용할 의무, 냅둘 의무가 있습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공작물 등의 설치를 해주기를 약속했다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의무가 그 토지의 승역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고요. 그 특별 승계인이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권이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를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에서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수지역권이죠. 자,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이 뒷동산에 가서 나무도 베고 꼴도 베고 염소도 한몫하고 이런 권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편용을 받는 주체가 마을 주민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92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의 의미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거든요.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인 거죠. 자, 393페이지의 법적 성질입니다. 1번 파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가 없고요. 1번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꼭 예외 없임. 다만 그 전세금이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용익물권이고요. 4번 경매권이 인정되고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거죠. 자, 394표 주신 판례가 나옵니다. 자,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라는 말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인 종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게 되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다.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가 있고요. 또 소멸되기 전이라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395페이지입니다. 전세권의 취득이죠. 자,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법정 전세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죠.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것이고요.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목적물 인도받고 점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만 했으면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되니까 아직 존속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96페이지죠. 존속 기간입니다. 일단 전세권의 존속 기간에서 첫째 기억할 것은 최장 기간.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그 약정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이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1년 미만을 약정해야 예외적으로 1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존속 기간 약정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죠. 자,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첫째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법정 갱신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갱신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 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유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398페이지입니다. 전세권의 효력.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2번,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효력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보시기 법정 지상권이죠.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인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도 점유권 인정되고요. 또 물권도 총권 인정이 되고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전세권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세금 징감청구권이죠. 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번 올렸을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증액을 하지 못해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제한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우리 판례가.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쌍방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처분이죠. 일단 전세권도 물권, 용의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 양도죠. 양도, 담보, 임대, 전전세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를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먼저 전전세죠. 자, 전세권자가 다시 한번 전세를 주는 걸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는데 이 전전세권은 원래 전세권으로 비롯됐으므로 원래 전세권보다 더클 수가 없고 원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전세권도 소멸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적으로 전세권 함부로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전세하게 되면 전세권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떻게 전세금의 우선 면책권이 제가 저번 주에 여기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거 첫째 소멸 여부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자, 요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소멸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면책권이 있어야 비로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사례 총네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401페이지 전세권의 소멸해 가지고 1번 전세권 설정도의 소멸 청구죠. 일단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 즉시 소멸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억할 의무는 뭐죠?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고 소멸 청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언제입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하면 유효리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목적 부동산의 멸실이죠. 전부 일부 이렇게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자, 목적물이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액, 손해배상액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은 없고요. 다만 멸실됐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할수 있죠? 포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